오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쭉 훑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삽입과 수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글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그냥 숫자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우리 키보드에는 엔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홈,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 다운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 밑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키보드로 글자를 쓰면 마우스를 보통 움켜잡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키보드 많이 쓰게 되거든요. 키보드 사용법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홈키를 누르면 무조건 앞으로 가요. 이때 인서트하고 딜리트라고 있는데요. 인서트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디가 변할 거예요. 화면 하단에 삽입 수정이라고 변할 거예요. 인서트 키를 눌러보세요. 딸깍딸깍 눌러보시면 삽입과 수정이라고 바뀔 겁니다. 화면 밑에.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요. 예. 여기 삽입과 수정이라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클릭해도 삽입과 수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쓰다가 모르고 인서트 키를 누르면은 얘가 수정으로 바뀌어요. 수정으로 바뀌면 여기가 글자가 지워지면서 들어가죠? 영문으로는 삽입이라고 하고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버라이트 이렇게. 다른 말로는 겹쳐쓰기. 예. 삽입은 이제 인서트라고 되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글자가 밀려나가는 거죠. 자, 얘가 삽입된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밀려나가죠. 자, 수정된 상태에서 수정 상태에서 저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겹쳐쓰기. 예, 그 부분에 글자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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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글자가 지워지면서 고쳐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첫 번째 우리 책에 나와 있네요. 삽입과 수정 상태라고 하는 거. 예. 평상시에 다 삽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삽입과 수정은요, 엑셀, 파워풀 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겹쳐쓰기라고 하는 거, 수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이상이 없고요. 쓴 글을 앞에 가서 다시 쓰면 밀려나가느냐, 지워지면서 써지면서 나가느냐, 그 차이죠. 그 얘기가 지금 삽입과 수정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작성하는 거, 뭐, 작성하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애국가 작성했었잖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블럭을 잡는 방법을 했는데요. 컨트롤 A 누르면 블럭이 되고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왼손에 컨트롤 키, A 키 누르면 수 있죠. 컨트롤 A. 그리고 오른쪽으로, 엔터 오른쪽에는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칸 띄고 반갑습니다. 귀찮으시면요, 그냥 1한칸 띄고 2한칸 띄고 3 이렇게 한 칸씩 떠보세요. 이렇게 한 칸씩.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띄워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한칸 띄우고 어떤 글자 쓰고 한칸 띄우고 귀찮으시면 1한칸 띄우고 2한칸 띄우고 3한칸 띄우고 이렇게. 예. 1 쓰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죠. 예. 자, 그 다음 앞으로 가는 건 홈이에요. 엔터키 누르면 뒤로 갑니다. 홈키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홈.
엔터 오른쪽에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기능을 모르시면 마우스 갖고는 못 따라가요. 키보드가 훨씬 빠릅니다. 자, 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집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홈이 집으로는 안 쓰여요. 홈페이지 그런 거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앞이란 뜻입니다. 예, 무조건 홈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엔드 키 누르면요, 보통 그 뒤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갔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 누르면 끝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블럭이 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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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V 계속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중간에 엔터 한번 치고, 엔터 한번 치고, 또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V만. 컨트롤 C, 컨트롤 V. 왼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V자가, 오른손이 V자 누르지 마시고, 왼손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P 하는 건 오른손이 천상 와야 되겠지만, P자가 멀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고, 왼손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 키보드를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요. 마우스라는 거는 다 알아요. 초보자들도 그렇죠. 근데 키보드로 하는 거는요, 진짜 잘할 수 있는 고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키보드 사용법입니다. 이게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저는요. 그렇죠? 오래전서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우스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컴퓨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를 안 만지면은 허전하실 거예요,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르신들 실버 반석을 하려고 딱 가잖아요. 그럼 이거 마우스를 꼭 잡고 있어야 이렇게. 그거 왜 잡아요? 그러면 애들도 다 이거 잡고 하던데요, 그래. 자, 움직여 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마우스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어르신들은 저처럼 따라서 들어가지고 움직여요. 이거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마우스로 뭘 한다는 거는 아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우스로 블럭을 잡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클릭하면 위치 지정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트리플 클릭하면은 문단이 선택이 돼요. 그런데 그 밖에, 밖에서 클릭하면은요, 한 줄. 더블 클릭하면 문단. 하나, 둘, 셋, 트리플 클릭하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문서 밖에서 처리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아니면 안에다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거 외에는 마우스는 없잖아요. 근데 키보드는 아주 무궁무진해요. 자, 컨트롤 홈키 누르면, 아,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는 왼쪽 모서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엄지가 가든 검지가 가든 손가락을 쭉 밑으로 내리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컨트롤은. 그거 누르시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맨 밑으로 가요. 페이지 업하면 그냥 한 페이지 올라가고, 페이지 다운하면 한 페이지 내려가요. 근데 이 양이 많으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요. 지금 얘가 11페이지가 돼버렸는데, 컨트롤 페이지 업하면 맨 앞으로 가고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해서 계속 페이지 다운 키 내려가기가 어려우면,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누르는 거예요.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오른쪽 방향 키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 있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마다 가죠? 그런가요? 그냥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하나씩 가죠? 컨트롤 키 누르면 한 단어씩 갑니다.
한 단어씩. 단어라는 것은 스페이스바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가 한 단어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Shift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블럭이 되는 거예요.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럼 시커멓게 블럭이 되죠? 이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어씩 덜컹덜컹덜컹덜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전체가 선택되는 거죠.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선택이라 그랬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에서 대충 한번 나와볼게요. 뭐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상관없는데 컨트롤 T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T 컨트롤하고 T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단어가 지워지죠? 알트하고 Y 눌러볼게요. 알트하고 Y. 다 지워졌어요? 알트하고 Y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트하고 Y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하 삭제. 이하 삭제. 어디까지?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다 놓고요. Alt Y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 밑으로. 근데 어디까지냐면요. 조금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만 삭제될 거예요. 줄이 다르잖아, 밑에는. 그러니까 현재 위치로부터 그 줄 끝까지 지우는 게 Alt Y예요. 컨트롤 Y는 뭔지 아세요? 컨트롤 Y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줄 삭제예요. 컨트롤 T 하면 현재 커서를 중심으로 단어가 삭제되고 Alt Y를 누르면 현재 위치로부터 그 줄 끝까지 삭제를 하는 거고요. 컨트롤 Y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그 줄 한 줄이 삭제가 돼요. 그럼 단어 삭제, 이 문단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땅땅땅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되죠. 땅땅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땅땅 단어 선택했죠. 블록을 선택하고 나서 딜리트 키가 지워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블록 잡아서 딜리트 눌렀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삭제하려고 해도 마우스로 드래그, 얘를 전체 할래도 드래그, 여기에도 마우스로 이만큼, 이만큼도 저만큼 다 마우스만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도 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우스로 키보드로 막 작업하다가 뭘 삭제해야 되는데 마우스 잡았다가 키보드 잡았다가 이러면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삭제 기능도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아, 다양하구나. 일단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반복 연습을 하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손에 베겨버렸잖아. 저도 뭐 컨트롤 T, Alt Y 뭐 이런 거 자주 안 써요. 아래 한글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엑셀에서는 안 돌아가니까 그게. 근데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편적인 게 뭐예요? 마우스로 드래그, 딜리트.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보편적인 기능이죠. 근데 아래 한글에 특이한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전체 선택하고 지우고요. 자, 이래서 9까지, 0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얘를 밑으로 쭉 블럭을 잡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글자 썼죠? 그리고 엔터 쳤죠? 전체 선택했죠? 컨트롤 A. 아니면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잡은 거는요,
가로로만 잡은 거예요, 가로로요. 근데 마우스를 잡아서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마우스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줄 바꾼 것까지도 엔터 자리까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블록을 잡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 블록 잡고 컨트롤 C 누르고 붙여넣기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마우스를 밑으로 잡는 거예요. 밑으로요. 그러니까는 쉬프트 키 누르고 키보드로 내려가면 블록이 밑에까지 잡아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제 줄 단위로 블록이 잡히죠? 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5라는 숫자만 블록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5라고 하는 숫자 앞에다 놓고 F4번 키 눌렀다 띄고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면 네, 이렇게 블록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라내기 하면 컨트롤 X 하면 잘라내기잖아요. 그다음에 0 뒤에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즉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죠. 자, 우리 키보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마우스 좋아하잖아요. 그 마우스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4에다 놓고 드래그를 이렇게 블록 잡힙니다. 근데 4자 앞에다 놓고요. Alt 키 있어요. Alt 키. ALT. 키보드 제일 아래줄에 ALT. ALT가 두 개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 거는 쓰지 마세요. 안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윈도우 상에서는 움직이는데, 아리안 그리나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오른쪽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왼쪽 거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때는 칸 블록이 되죠? 네, 영역 지정이 돼요. 그럼 얘만 글자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얘만 글자 색깔을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도 할수 있겠지, 이렇게. 뭐라도 할수 있겠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자, 얘를 이제 저장할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은 뭐다? 여기. 하나, 둘, 세 번째가 저장 명령이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 제목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된다? 이름이 없잖아, 이름. 출생신고를 하라 그럴 거예요. 너 이름이 없는데, 뭐라고 이름을 쓸 거니? 라고 딱 물어보는데, 이 문서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여기 딱 나오는 거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보고서라고 쓰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썼다면, 이렇게 썼다면, 저장 버튼 누르면 보고서라는 제목이 알아서 들어가겠죠. 알아서 보고서가 들어가겠고. 지금은 숫자만 써놨잖아, 숫자만. 그래갖고 저장 버튼 누를 게 어떻게 돼요? 여기 뭐야, 인쇄 잘못 눌렀네. 저장 버튼 누를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떤 분은 이거를 꼭 마우스로 끝에다 놓고 지우대.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 쓰면 지워져요. 지워진다고 이렇게. 아까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록이 잡혀 있었잖아요. 블록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면은요, 이 블록이 지워지면서 글자가 들어가요. 근데 초보자들은 항상 마우스로 뒤에를 클릭을 하고 얘를 지우고 글을 쓰거든. 그 남들보다 두 스텝을 느리게 하는 거야. 그냥 글자가 써 있었으면,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그냥 쓰는 거지. 숫자 저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저장이 되죠. 이렇게 숫자 저장하기. 한번 써보세요. 저장하셨습니까? 하세요. 혹시나 블록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얘만 저장돼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은요, 요거만 블록만 저장이 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냥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렀으니까는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왔는데 이제는 글을 쓰고 나서 이만큼 지웠다 이거야. 이렇게 뭐 고쳤다 이거지.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아까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런 거안 물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 숫자 저장하기보다 그냥 숫자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펼친 목록이라 그래요.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걸 펼친 목록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이름을 달리 바꿔야 돼. 다른 이름으로. 그럼 이렇게 아까처럼 이름을 묻죠. 이름을 바꿔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여기다가 이제 뭐 숫자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게요. 한글 2000인가? 까지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아니라 새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참새, 비둘기, 독수리, 갈매기 이렇게 저장했대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고운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썼으면 괜찮은데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돼 있으니까는 초보자들이 갈매기, 독수리 이렇게 새 이름이니까 그렇게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한글 개발자 한컴사가 이거를 바꾼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근데 MS사라든지 다른 회사 제품은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나오고요. 한 컴만 유독히 새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자, 따라가자. 근데 그런 에피소드도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갈매기 독수리를 아는 사람은 저처럼 오랫동안 쓴 사람 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지 않아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또 저장하면 저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PDF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PDF로요. 아도비 아크로뱃 리더라고 하죠. 아크로뱃 파일이라는 거죠. 예. 요거로 저장을 하면은 참 편해요.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들어서 블로그나 이런 게 카페에 올려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관없어. 아래 한글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래 한글을 안 쓰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사람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PDF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은 PDF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참 좋은 게 PDF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불러오기도 수월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문서상에 보면은 PDF 요거는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 한글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아래야 한글. 과거에는 이제 아래야 한글, 지금은 이제 다 한글이라고 하죠. 한글 워드 프로세스. 요거는 이제 PDF니까 PDF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은 아도비 리더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얘를 열어주겠죠. 내용은 똑같은 거겠지. 뭐 동의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뭐 다른 건 없지. 그런데 내가 글을 써놓은 거를 뭐 교환을 만들어서 뭐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든지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아니면 누군가 글을 써놓고 나서 외부 사람한테 얘를 공개할 때는 PDF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은 뭐 어느 컴퓨터도 이상 없이 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선생님 아래 한글 안 깔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이런 분한테 아래 한글 파일 100날 보내면 뭐할 거냐고. 아래 한글 못 열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PDF는 아도비 리더는 설치도 쉬워요.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 된다 이거지. 예. 자, 26쪽에 나와 있는 거. 뭐 우리 이제 여기 책에는 뭐 애국가라고 쓰고 나서 얘를 저장하자.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닫았어요. 닫았어. 닫았단 말이야, 이렇게. 닫았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한글 2010을 열어 가지고 한글 2010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파일에 가면 이렇게 직전에 작업한 게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니까 직전 자료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만약 이걸 내가 작업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불러오기 눌러야지. 불러오기. 불러오기는 파일 갈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본 메뉴 구조의 두 번째가 열기예요. 불러오기. 이거 눌러가지고 숫자 저장하기. 이걸 눌러오면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숫자 저장하기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면 이런 파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조립 필기 해가지고 있고, 여기 전산 세무 2급 기출 안내 답안도 있고, 뭐 기출 문제도 있고,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기도 하고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요, 우리 강의실에는 아래 한글이, 한글 프로그램이 2010 하나만 있네요. 한글 2010 하나만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의시장마다 좀 특색이 뭐냐면, 자격증 시험 보는 2010으로 보고, 또 어느 과정은 자격증은 2007로 하고, 어느 과정은 2010으로 하고, 또 어느 과정은 2014로 하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마지막에 설치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마지막에 설치했느냐. 한글 2007 설치하고, 2014 설치하고, 2010을 설치했으면 10이 마지막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요. 근데 2007을 제일 마지막에 설치했으면 2007로 열려요. 나 2014로 열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글 2014를 실행해서 거기서 열기를 하셔야 돼요. 버전에 따라. 한글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글이 버전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떤 거로 불러왔느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격증 시험, 특히 엑셀은 2007로 봐요. 그다음에 실무는 2013으로 한단 말이에요. 화면이 다르진 않는데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달라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를 꼭 더블 클릭을 해, 이렇게. 엑셀 파일을 얘를 더블 클릭해. 그러면 2007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2013으로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열렸으니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화면이랑 저랑 좀 다른데요? 그래. 저는 어떻게 했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거기서 열었단 말이야.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이걸 꼭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안 열고,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기서 열어. 더블 클릭해서. 근데 똑같이 열리면 상관없는데 다르게 열리면 이제 조금 갸우뚱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28쪽에 보면은 한자하고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꿀 거예요. 세 문서를 한번 누를 겁니다.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럼 제목 써볼게요. 한자와 특수 문자 괄호 열고 기호 입력하기. 자,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근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하려면 이제 애먹는 거지. 첫째, 그것이 한자인데,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키보드에 없는, 이건 안 써도 돼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하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첫째, 한자인 경우가 있고 기호인 경우,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한자는 수월한 게 뭐냐면, 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을 입력하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국가, 그럼 애국가라고 써놓고 나서 블록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뒤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만약 애국가라는 글자가 통으로 있으면 되지만, 애국가가 통으로 없이 애국만 있다 그러면 불편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블록을 잡고 해요.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한자키는 그 컨트롤 알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한자로만 바꿀 거냐, 병행 표기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방송, 신문, 잡지. 이 언론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자를 쓰지 마라.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 써라. 우리말로. 애국가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주 오래된 문헌에 나오는 한자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자를 쓰고 옆에 우리말로 병행 표기해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다? 요건가요? 특수한 한자, 뭐 어려운 한자를 써놨는데 우리말로 못 읽으면 힘들잖아요. 우리말로 병행 표기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영어를 쓰지 마라 이거지. 근데 법률 용어라든지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사전에도 안 나오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옆에다가 뭐 영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겠죠. 아, 한자를 쓰고 옆에다 한글을 쓰고 옆에다 한자로 병행 표기. 그리고 외로 표기할 때는 우리말로 표기하고 괄호 열고 옆에다가 외국어로 표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래요. 제가 글쓰기 공부, 언론 글쓰기 공부를 하러 갔더니 거기 계신 교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매년 언론에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한대요. 뉴스, 방송이나 그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거 있죠? 거기서도 가급적이면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서 쓸때 외래어를 쓰지는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는 워크숍 그럼 쓰잖아요. 그 워크숍을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워크숍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써라 이거지.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쓰는데 뭐 판타스틱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판타스틱이라고 써라 이거지. 그걸 영어로 굳이 판타스틱은 안 써도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연습이니까 한자로 바꿔볼게요. 자, 한자로 선택하고 바꾸기 누르면 한자가 나온단 말이야. 해볼까. 근데 이제 다 쓰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다시 한자키 누르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한자로 바꾸고 나서 다시 한자키를 다시 누르면 다시 우리말로 바뀌어요. 네? 아니, 블록을 잡지 않아도요. 제가 여기 지금 블록 안 잡았죠? 끝에가 있잖아요, 끝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 이름이 이정민인데, 자, 이정민이란 뒤에다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정민이 없어요, 한자에. 혹시 이정은 있나? 그럼 이정이라는 한자는 있네. 근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죠? 그때는 이렇게 블록 잡고 한자키를 눌러서, 하나씩 써야 되겠지. 근데, 이정민이라는 한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한자를 등록해줘야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글자는, 글자 뒤에 가서 한자키만 누르면 알아서 블록이 잡혀요. 블록을 굳이 안 잡고 해도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굳이 블록 잡지 않고 끝에만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다시 우리말로 돌아온다. 그게 편하죠. 원래는 한자키가 아니었고 F9번 키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키보드가 들어온 게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이었죠. 수입품에 한영키가 있고 한자키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글이 초기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90년에, 80, 89년에 개발이 돼서 90년에 시판이 들어갔으니까는 그때는 한자키는 한영키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F9번을 눌렀지, F9번. 근데 저는 지금 F9번 누르면은요,
요거. 이게 지금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멈춰요. 이어지고. 이게 작동이 되거든. 여러분은 한참키 누를 때 F9키 누르면 돌아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키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되고 나니까는 한참키 눌러도 한자가 나오게끔 된 거지. 초기에는 뭐였다? F9번이었다. 자, 그 다음. 뭐 우리 교재 보니까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때 백두산이라는 것도 한자로 바꿔보고 뭐 남산 위에 조선나무 남산도 한자로 바꿔보고 뭐 이런 기능을 해요. 예. 그건 뭐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각자의 이름들을 여러분 한자로 입력하려면 입력이 안될 겁니다. 왜? 여러분 이름이 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름이, 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한자가 있을려나요? 이순신은 있네, 여기. 응? 이순신 맞는데? 여러분 있나 보세요. 이순신 쓰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이거 이 사람이 입력한 건지, 여기 선생님이 입력한 건지, 원래 있는 건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있나 보다. 을지문덕은 있나? 을지문덕은 있다. 이 정도 돼야 이름이 나오나 봐. 아니면 홍길동. 홍길동 정도 돼야. 근데 이정민 하면 안 나온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편집에 가시면 글자 바꾸기라고 있어요? 요거는 아니고. 한자로. 입력에 가면 한자가 있나 볼까요? 입력에. 여기 있다. 한자 입력이라고 있다. 입력이란 메뉴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저 글자 바꾸는 차이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자, 입력에 가시면 끝머리에 한자 입력이라고 있죠? 그 펼친 목록 보시면은 단어 등록이라고 있어요. 단어 등록. 한번 눌러보세요. 해보셨어요? 자, 누르시면 한자 단어 등록. 입력의 끝에 가면 이게 한자 입력이라고는 있긴 있죠? 예, 거기 펼친 목록 있잖아요. 화살표. 누르시면 한자 단어 등록이라고 없어요? 있죠? 예, 누르시면 돼요. 대부분은 F9번 키 눌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한자가 본래 F9번이었으니까, 뭐, 컨트롤 F9번, 컨트롤 알트 F9번, 컨트롤 쉬프트 F9번, 뭐, 무슨 무슨 F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단어 등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정민 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쓰세요? 저는 제 이름 쓸 거니까. 예.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거. 위에는 한글이니까 밑에 거에다가, 예.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블럭을 잡으시고, 한자씩 입력하시면 돼. 한자씩 누르면, 이제, 저는 이제, 이자 따로, 정자 따로, 민자 따로 하겠죠. 한자씩. 한 글자씩 바꾸겠다, 이거죠. 한 글자씩. 예,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등록 눌렀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각자 이름을 쓰시고 한참키 누르시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나 한자로 이름이 뭐야?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요거. 자전 눌러주시면 돼. 자전. 예전에 오얏잇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두나무 열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아주 좋아요. 오얏잇이라고 했잖아. 오얏잇이 자두. 예. 조정정자에 민첩할민, 재팔을 민자를 저는 이 이름을 쓰나 봐요. 리팅민 이렇게 되네요.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뭐가 나오네요.
조정이라는 건 뭐죠? 관청, 총명하다, 영리하다, 공무원 되라는 건데.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서 공무원 갔다가 때려치고 나왔는데. 아, 공무원 할 걸. 그리고 저기 장군까지 올라갈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이렇게. 그럼 여러분 가족들 한자를 다 미리 넣어놓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글자 있어요. 이런 글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석자에 세을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돌석자죠, 돌석자. 밑에 세을자. 돌에 세가 맞은 거예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돌자입니다, 돌자. 돌자. 근데 이 글자가 뭔지를 어디서 봤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이란 말이에요, 육획. 육획이면 한자 입력에 가서 부수, 획수로 찾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부수가 뭔지 모르면 총획수로 따져야지. 육획으로 되는 거. 너무 많아. 육획으로 된 글자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획은 맞는데. 돌석자변에. 여기 있나요, 여기? 여기 제일 여기 있네, 끝에 그랬대. 아, 여기. 이름돌, 돌자네. 아, 저희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이씨 집안인데요. 같은 저랑 이씨인데, 장자, 돌자예요. 이름이 장돌입니다, 장돌. 세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짱돌이 돼요. 예. 영어에 아주 그냥 시들린 사람이라 그래서 유명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전 영어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알았죠. 이장돌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마 배우락을 어떻게 써? 배우락? 이렇게 하는 거야. 색임 입력. 한자 색임 입력. 배울학 쓰면 탁 들어가죠? 뭐 했다고요? 한자 색임 입력. 돌석. 그럼 돌석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나무목. 이렇게 치면 나무목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자를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어요. 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근데 이 부수 획수는요, 사실은 한자를 많이 배우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저 세대 때, 고등학교 때 한자 수업이 그렇게 막 강화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쓰고 읽는 거에 대해서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한테 5편 꺼내놓고 막 글자 꺼내보는 연습을 해갖고 뭔지는 몰라도 방법은 배웠어요. 그래서 아, 5편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부수가 뭐고 뭐 획수가 나머지 획수가 뭐고 뭐 이런 걸 찾아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과거에. 근데 글자 좀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검은색 글자도 있고 빨간색 글자도 있고 어떤 거는 파란색 글자도 있어요. 그런 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예를 들면 학이다 그러면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뭐야?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표준 한자고요. 표준 한자. 교육부 옛날 문교부 지정 표준 한자 이런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주는 쓰지만
표준 한자가 아닌 한자들. 요 마지막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 넘어온 글자인지 뭐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쓸 때는 뭐 여기 검은 건으로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자 사용하는 걸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호, 기호.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기호인 경우에는 키보드에 없으니까 그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있는 것만 써라 이거죠? 키보드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있는 것만 써.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키보드에 없는 거 만들어줄게. 하트 모양, 뭐 전화기 모양 이런 거. 그래, 야, 키보드에 없는 거 말고 내가 만들었을 순 없니? 있는 것만 써. 이러다가, 알았어. 네 마음대로 만들었어. 하는 기능도 집어넣었어요. 예. 자, 먼저 입력에 가시면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 문자표는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도 있어요. 초기화한 편집에도 있습니다. 편집에도 문자표가 있어요. 초기 화면에도 있고요. 입력에도 문자표가 있었죠, 아까요. 끝머리 여기 문자표가 있잖아요. 이때 위에 걸 누르는 거하고 아래 거 누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아래 거 눌러서 문자표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억하세요. 컨트롤 F10번. 컨트롤 키하고 F10번 누르는 거는 한글 문서 작성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칙과 같습니다. 컨트롤 F10번 누르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이찬진 씨가 처음에 만들어진 문자표가 한글 문자표라 그래요. HNC 문자표. 이찬진 씨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수기호를 입력해 놓은 게 기존에 있던 거니까는 한글 문자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게 등장했어요. 2000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형 문자표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기본 한자, 기본 문자표는 한글 문자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아셔야 되고. 유니코드 문자표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기호를, 전 세계에서 쓰는 기호라고 하는 건그 나라 알파벳이에요. 우리나라 알파벳이 뭐뭐 있어요? 우리나라 알파벳은 몇 자입니까?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냐 이거죠. 자음이 19개가 있고 모음이 14개가 있어요. 총 33개입니다. 현대어에서는. 그럼 고어는? 순경음, 비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꼭지 달린 이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쌍이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문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집트 상형 문자는 빼고, 그런 건 빼고, 고대 문자니까 빼고,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가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언어들이 있는데, 알파벳들이 다 다른데, 이걸 통합으로 쓸 수는 없느냐,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도 써야 되고, 몽골 글자도 써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자, 국제 표준으로. 그렇게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일본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본 홈페이지, 야후재팬이라든지 일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본말이 깨져나왔었어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말도 깨져서 나온 거예요. 오로지 영어권과 우리말만 나왔던 거죠. 2000년 이후에는 유니코드가 완성이 되면서, 윈도우 XP서부터죠. 윈도우 98은 유니코드 이전 제품이니까 안 되고, 윈도우 XP서부터는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말로 나오고, 중국어 사이트에 하면 중국말로 다 나오더라, 이거야. 뜻이 뭔지는 알아서 찾는 거고, 보이기는 똑같이 보여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니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코드 안에는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라틴어, 그리스어, 콥트어, 키릴 글자, 아르메니아 글자, 히브리어, 아랍 글자, 아랍. 아랍 글자는, 아랍 글자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겼대요. 시리아. 그 다음에 타아너, 벵골.
그다음에 라오스. 맞죠? 미얀마. 옛날 버마라 그랬죠? 버마. 라오스 글자. 그다음에 티벳 글자. 티벳 글자. 뭐. 그다음에 우리말 자음. 모음. 보세요. 비읍, 시옷, 지읒 이런 것도 있죠. 옛날 거다 있어요. 니은, 기역 이런 것도 있나 봐. 반치음도 있고.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기다 기역고자 넣으면 고, 개,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게다 있었대요. 에티오피아 글자, 체코, 저기 캐나다 원주민 글자도 있네요. 오른쪽으로 두 발짝 가라, 이건가? 이건 오른쪽 한 발짝 가고, 이건 뭐야? 그럼 오른쪽 쳐다봐라. 아, 그 사람들이 욕하겠네. 그렇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건 문자.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몽골 글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글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은 하자, 이거지. 근데 이제 아리안글 개발했던 이찬진 씨는 영문, 라틴어, 그리스, 헬라어, 러시아 글자, 히브리 글자, 일본어 글자, 이런 것들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입력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아리안글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면 그쪽에 아리안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읽잖아요. 근데 유니코드 문자표로 만들어서 보내면은 저쪽에 이거를 메모장 문서로 바꿔서 저장을 해더라도 이 글자는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지.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자료는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완성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보시면 돼요. 어떤 거를 쓰시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서 보시면 돼요. 그중에 초기 한글 문자표에는 이런 수학 기호들, 뭐 집합, 화살표 이런 거 있죠? 집합 개념 같은 거. 뭐 포함된다, 뭐 이런 거, 교집합, 합집합이라든지 이런 뭐 이거 뭐라고 읽어? 아유,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면 이런 걸 이용해서 공식을 입력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어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각교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온도라든지 당구장 표시라든지 화살표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저 결혼식 할 때, 안내장. 결혼식 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이제 막 붙여놨죠. 이렇게 올라가세요. 일로 올라가세요. 저는 이제 산꼭대기 있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바람에, 예, 저희 교회에 오려면 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정류장에서 다 붙여놨던 거예요. 예. 토요일 날 결혼식 하니까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한 100여 장 인쇄해가지고 한 10m 간격으로 죄다 붙여놓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편했던 이것 때문에 잘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청첩도 만들어서 인쇄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특수문자는 그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요. 글자를 겹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자를 겹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컨트롤 F10번 눌러가지고 기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 같은 걸 우리가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여기는 하트를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넣기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가죠. 하나 입력하고, 자, 컨트롤 F10번 눌러서 하나 선택하고 넣기하고, 또 컨트롤 F10번 눌러서 또 하나 선택해서 넣기 누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스페이스바 눌러도 선택돼요. 선택을 하면 밑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컨트롤 F10번 눌러서 어떤 특수한 기호들을 선택을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아래로 내려가지만, 예, 스페이스바 눌러도 아래로 내려가고, 이때 글자를 하나 넘어가요, 옆으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니, 마우스로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거나 넣기를 누르면 한꺼번에 글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반각이란 말이 나오고 전각이란 말이 나와요. 반각은요, 키보드 상에 있는 영문자나 숫자처럼 반만한 글자를 반각이라 그래요. 전각은 우리말이나 한자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원고지를 보면 한 칸의 글자를 쓰잖아요, 우리말이나 한자는. 근데 영문이나 숫자는 원고지 한 칸에 두 글자 쓰거든요. 반토막 글자라고 해서 반각이라 그래, 반각. 온전한 글자에 대해서 전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각 기호는 뭐다? 글자가 가로, 세로가 똑같은 큰 글자를 쓰는 거고요. 반각 기호를 선택을 하면 글자가 반만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각, 반각. 한글 문자표라는 곳에 가면 반각이라는 게 있고 전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유니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모든 알파벳들이 다 보이는 거라서요. 뭐 이탈리아 문자, 이탈리 문자, 뭐 고딕체 알파벳 이런 거, 옛 그리스 문자, 뭐 이게 뭐야? 페르시아 문자 이런 것도 있네요. 잘하면 상형 문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상형 문자 못본것 같아요. 예. 악보용, 악보 문자도 있대요, 악보 문자. 악보용 기호. 이거 있네. 뭐, 4번음표, 8번음표, 16번음표, 이런 것도 보이네. 그렇죠? 예. 태현경 기호는 뭐야? 태현경 기호는? 고대 그리스 시대 악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직접 그리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이 안에 보면 그런 기능은 없어요. 여기 보면 기호 글자 그리는 기능. 옛날 버전이 여기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버전들은 이런 기호를 내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둑판 문양 같은 게 있다가 어떻게 콩콩콩 찍으면 글자가 이렇게 새겨지거든요. 모는 종이 글자 쓰듯이. 그렇게 해서 글자를 새기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없어졌는지 안 보이고요. 뭐 사용자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있나요? 이런 거? 이건 문자 영역이죠? 밑에 보시면 문자 영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하기 표시 같은 거는 뭐 사용자 문자표에 등록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문자 영역 등록, 이걸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정민이 좋아하는 글자 모음, 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뭐 하트, 클로버 이런 것만 보관해두고, 그러면 저는 그 기호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정미 영역 글자를 보면 편하겠죠. 이렇게 구분 짓는 거니까 뭐 굳이 안 해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글자 겹치기가 있어요. 글자 겹치기. 글자 겹치기 볼게요. 자, 숫자 있죠, 숫자. 숫자를, 원을 그려서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원. 번호표 같은 거 매길 때. 근데 0, 1, 2, 3, 4에서 15, 20까지는 있어요. 근데 21, 뭐 500, 307,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글자 겹치기로 만드는 거예요. 글자 겹치기 들어가시면은요. 위에 거는 글자끼리 겹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Y를 쓰고요, Y. Y를 쓰고요. 호따옴표를 치면, 호따옴표. Y라는 글자하고 호따옴표를 치면, 여기, 겹쳤을 글자에다가요, Y자 있잖아, Y자. 뭐, A자를 쓰든지, 그래놓고,
쌍따옴표를 찍어보세요. 그럼 A 옆에 쌍따옴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A랑 쌍따옴표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글자를 쓴 자리에서 또 쓴다 이거지, 또 쓴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0이란 숫자하고요. 그 별표 있잖아요, 별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겠지. 0 안에 별표가 들어가겠지. 아니면 알파벳 5 안에 별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글자가 될수 있죠. 글자를 겹쳐 쓰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키보드에 없잖아요. 겹쳐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같이 만드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겹쳐 쓰는 건 그거예요. 뭐, 세 개를 겹치든 네 개를 겹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뭐, 골뱅이란 글자하고, 알파벳 O하고, 뭐 P하고, 별표하고, 막 섞으면 어떻게 돼? 죄다 섞었더니, 못 알아보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벳 O하고, 대문자하고, 앰퍼센드랑 결합하면 이런 글자도 나올 수 있고, 뭐 P자를 집어넣으면 P자가 나올 수도 있고, 0을 누르면 이렇게도 나오고, 뭐, 는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겹치는 거지, 뭐, 이런 거. 이제 그거 말고 요거. 이건 뭐냐면은요, 모양과 겹치는 거예요, 모양. 동글뱅이 모양에다가 내가 A라고 쓰면 A가 들어가고요, 숫자를 쓰면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123 써보시면 숫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옆으로 나가죠? 과거에는 999가 최고였는데요. 더 들어가, 이렇게. 이건 너무 많아. 이건 너무 많고, 솔직히.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이게 8까지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 3자리나 4자리 써도 되지. 여기 모양과 겹치기에다 체크하고요. 글자끼리 겹치는 거는 글자가 겹치는 거고, 모양하고 겹치면 이 동글뱅이 모양 안에 요 위에는 글자가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YR 쓰면은 YR이 동글뱅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다 우리말로 인자 쓰면 뭐예요? 인자 안에 동글뱅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갔잖아. 사랑이라고 쓰면 사랑이라는 게 동글뱅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검정 바탕인 글씨는 요걸 쓰는 거지. 이건 네모고요. 네모고. 마치 도장처럼. 동글뱅이 도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거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란 글자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요. 뜯어질 수도 있고. 요거 체크하시기 나름입니다.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글자를 크게 하는데, 글자를 크게 해놓으니까 삐져나가네. 밖으로. 기본 값으로 쓰시면 되지, 뭐. 넣기를 누르면, 자, 글자를 크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죠. 겹쳐 쓰기 쉽죠. 이렇게. 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기호들이 과거에는 불편했었어요. 특수기호 입력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지고, 더 이상은 뭐, 좋아질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특수기호 입력하시면, 자, 37페이지 볼게요. 37페이지 제일 밑에 문서. 뭐 응모기간에 장소에 응모 방법, 경품 내용, 당첨 발표해가지고 왼쪽에 뭐 동글뱅이도 넣고 네모도 넣었죠? 뭐 넣었다고 치고, 자, 이걸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응모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4월 뭐 며칠하고 써 있네요. 그렇죠? 4월 4일. 그 다음에 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거. 기호. 이게 콜론이란 기호잖아요. 이 콜론이란 기호는 좌우를 구분하는 기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띄우셔야 돼요. 붙여 쓰시면 안 됩니다. 얘 기호는 반드시 떨구는 거고요. 붙이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호를 붙여 쓰는 건딱 예외가 하나입니다. 시간을 쓸 때는 콜론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띄워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문서 관리 규정. 모든 사문서는 공문서 관리 규정에 준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맞춤법, 표기법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기호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쉼표 같은 게 있잖아요. 쉼표. 또 띄워야 돼요. 얘를 붙이면 안 돼요. 쉼표라는 기능은 우리나라 맞춤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분하는 기호인데 좌우를 떨고 오른쪽을 떨궈야 돼요. 뭐 마침표 들어가면 마지막에 한칸더 띄우고 또 쓰는 거죠. 붙여 쓰면 안 돼요. 붙여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틀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저쪽에서 싫어하죠. 나를 무시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개인이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 업체 대 업체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잘못 써서 보내면 내가 썼지만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다? 대표자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먹어요, 사장님한테. 예. 그런 것만 여러분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다 입력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샘플을 불러와보는 연습을 할게요. 예.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요. 이책 보시면은요, 어디 있는가 볼까요? 교학사. 일단 제 홈페이지로 와보실래요? 여기 있네. 뭐이 책의 특징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보니까 여기 소스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세요. 자, 내 컴퓨터에 가서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였죠, 요거요. 기존에 제가 쓰던 건 여기 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 거예요. 뭐뭐의 압축 풀기. 여러분은 반디집인가 뭔가로 나올 건데, 저는 알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풀면, 어디에 생긴다? 여기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D드라이브에다가, 얘를 D드라이브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D드라이브에 얘가 복사가 돼요. 그럼 D드라이브에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있는 컴퓨터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얘는 껐다 켜면 지워지니까 그 지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D드라이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자, 열기 눌러서 내 컴퓨터 가서 열기, 불러오기. 어딘지 찾으셨죠? 2010이 아니고요. 한글에서, 한글. 여기. 파일에 가도 있고요. 불러오기라고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아이폰 두 번째 거. 그럼 내 컴퓨터에 가서, D 드라이브. 자료 모음 뭐 이렇게 자료 뭐라고 써 있죠? D.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가서 쉽게 배운 한글 2010 가서 우리가 지금 파트 1인가요? 파트 1번에 가서 응원. 응원이라는 거 열면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답이네, 이거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열기. 이번엔 한 수준 위로. 저한 수준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딘지? 네, 눌러서 파트 2. 여기서 유학. 유학. 유학이 없나요? 파트 1이네, 파트 1. 아직까지 파트 1이었네. 한 수준 다시 올라가서 파트 1에 가면 유학이 있대. 유학하셨어요? 네. 자, 여기 아까 열기 눌러서 모르고 파트 2로 갔잖아, 이렇게. 또한 수준 올라가세요. 또 똑같아요. 그럼 이제 목록이 다시 보이죠? 그럼 파트 1번에 가서 유학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유학. 유학을 여시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아니, 숫자판에 있는 1 말고 키보드 글자판에 있는 컨트롤 1번. 이렇게 왼손 검지, 오른손 컨트롤 1번.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블록 잡지 마시고 클릭하시고요. 서식. 서식 가셨어요? 그럼 뭐, 아, 이게 문제가 참 불편하게 되어 있네. 일단 요거 합시다.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처음 거. 처음 거. 그리고 설정. 얘가 문제인데? 아이, 참네. 여기 형광펜 있어요, 형광펜? 가가가가. 거기 누르면 색 없음 누르시고요. 색 없음 누르시고. 만약에 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옆에 펼치 목록 들어 색 없음 누르셔가지고 쭉 비벼보세요. 그럼 색깔이 없어질 겁니다. 얘는 어떻게 없앨까요? ESC. ESC. 그리고 요거 형광펜 없애야 되잖아요. 요거 없애야 되잖아요. ESC 키보드라고 있죠? 키보드 중에 Escape라고 하는 게 있어요. Escape는 뭐를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Escape. 거기 문짝 위에 있는 Exit는 길이 있는 탈출이고요. Escape는 길이 없는 탈출이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는 게 Escape고, 쟤는 길 따라가는 탈출이고. 탈출 뜻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자, 이게 원래 글자예요. 그렇죠? 그냥 쓸 걸. 아이, 쓰는 게 빨랐나? 자, 39쪽을 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야 돼. 컨트롤 S. 아, 여기 저장하는 거 있네. 원래 아래 안 그러냐? RTS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저장하기 위해서는 Alt키 있죠, Alt키. S,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열기. 열기라는 말로, 다른 말로 불러오기라고 하죠, 불러오기. 얘는요, Alt 플러스 알파 O. 오픈이란 뜻이 오픈. S는 뭐냐면은요, S는 Save, 저장이라는 거고, 얘는 오픈이란 뜻이, 열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 인쇄라는 거, 인쇄. 인쇄는요, Alt 플러스 뭘까요? Print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라는 거는요, Alt 플러스 N. N은 New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외, 아니, 아, 외워, 아, 안 외워도 여기 있잖아. 새로 만들기, 불러오기, 열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눌러도 되지만, 이런 게 생활화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빨라진다고, 남들보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뒤집는 거 있잖아, 기술. 그렇게 안 뒤집어져도 집어넣고 뒤집으면 돼요. 근데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꼭 차이가 좀 있거든. 척척척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시면 편해요. 저장할 때 보세요. 막 글을 쓰다가, RTS, 그럼 저장되고, RTS, 그럼 저장되고 이러는데, 매번 키보드로 글 쓰다가 마우스로 저장 버튼 누르고, 또 글자 쓰다가 마우스로 저장 버튼 누르고, 이러면 더디지. 그래서 좀 알려드린 거고요. 예. 우리 컨트롤 C 복사하는 거, 컨트롤 B 하면 붙여넣기. 맞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예. 어떻게 블록 잡아요? 땅땅땅. 이런 블록 잡혀지죠. 뭐 드래그 해도 됩니다. 드래그는 앞에서부터 뒤로 해도 되고, 뒤에서 아래로 하셔도 돼요. 컨트롤 B 눌러보세요. 컨트롤 B. B, 컨트롤 B. 컨트롤 B는 뭐냐? 볼드. 굵게라는 뜻이에요, 굵게. 컨트롤 I,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 I. 이태릭, 기울어뜨리는 거. 컨트롤 U. 자, 보세요. 막 키보드를 눌렀더니 밑에 눌려졌잖아, 이렇게. 밑줄, 언더라인. 그러니까 컨트롤 U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컨트롤 B 누르면 안 굵게 되고, 컨트롤 I 다시 누르면 안 기울어지게 되겠지. 어떤 글자를 써놓고 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표시할 때는 마우스로 진하게 색깔을 넣거나 진하게 표시하거든요. 그럴 때 마우스로 블록 잡고 이거 누르지 말고 이 작업하다 키보드로 컨트롤 쉬프트하고 엔드키 눌러도 되거든. 여기 엔드키 누르면 끝으로 가고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 그 쉬프트하고 엔드 누르면 어떻게 돼? 쉬프트가 블록이라 그랬잖아요. 엔드 누르면 끝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 쉬프트 엔드 누르면 어떻게 돼? 끝까지 블록이잖아. 컨트롤 B 누르면 되지. 그럼 진해졌을 거 아니야, 제목이. 근데 남들이 옆에서 그래. 야, 넌 마우스도 안 쓰고 어떻게 이게 진해졌니? 이러지.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뭐 못한다고 해서 뭐 혼나는 일도 아니고, 그러나 조금씩 연습해보자는 거죠. 자,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썼는데, 아까 보셨던 글, 기억나세요? 아까 캣자는 또 큰 글자였었잖아.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누구나의 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양 낸다 그러죠, 모양. 모양 내기. 근데 모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글자 모양이 있고요. 문단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MS 계열에서는 서식 설정이라고 그래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서식 설정, 서식 지정한다 그래요. 이걸 아래한 글에서는 모양 낸다 이렇게 모양 낸다. 근데 그 모양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냥 오른쪽 정렬 이런 문단 설정이고요. 문단 모양이고, 글자를 붕서체로 해라, 20포인트로 해라, 진하게 해라, 밑줄 쳐라, 이거는 글자 모양이라 그래. 오른쪽 여백을 얼마큼 줘라? 그러면 문단 모양이라고 부르고. 그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예. 자, 첫 줄을 이제 제목을 블록 잡아서요. 첫 줄을 제목 잡아서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서식. 그런데 서식을 누르는 게 아니고 서식에 있는 펼치 목록을 누르라 그랬죠? 서식이라는 펼치 목록 누르라 그랬어요. 서식 눌러도 돼요. 서식 누르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글자가 있고,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개요가 있고, 글머리가 있고,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서식에는 펼친 목록 누르시면,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스타일 마당,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 적용 해제, 글머리표 적용 해제, 개요 번호 모양, 한 수준 증가, 감소 이런 거 있죠? 증가 감소는 여기 있는 거고,
글머리 기호에 관한 거 이쪽에 있고, 개요에 관한 거 있고, 문단 모양에 관한 거 있고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에 관한 거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스타일이에요. 그게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펼치 목록 메뉴는 뭐냐면 2007까지 기존에 쓰던 메뉴 구조고요. 글자를 클릭하면 나오는 펼치 목록은 2010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MS 오피스가 2007 버전을 만들면서 펼치 목록 메뉴라는 걸 등장했거든요. 아니죠. 리본 메뉴라는 메뉴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리본 메뉴. 그래서 한컴사도 똑같이 펼치 서신 그 뭐야 리본 메뉴를 만들어냈는데 기존 사용자들이 혼동될까봐 과거에 펼치 목록을 사용하는 이 메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순서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자, 그 중에 책에서는 글자 모양 누르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요 글자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글자 옆에 네모 있죠? 네모. 글자 네모. 이 글자를 누르면 이게 글자 그룹이라는 건데 얘를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 몇 포인트 글자 크기를 몇 포인트로 할 건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글꼴은 뭐로 할 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얘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스타일이고 얘는 글자 모양이고 요거는 문단 모양이고 종류가 다른데 일단 글자로 가볼게요. 무슨 글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휴먼 엑스포로 하래요. 그러면 휴먼 엑스포. 휴먼 엑스포를 쓰셔도 되고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휴먼 엑스포를 찾으셔도 되고 근데 제가 휴먼 엑스포를 휴먼하고 액자를 딱 썼더니 휴먼 엑스포 밑에 골뱅이 휴먼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펼친 목록을 가보시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골뱅이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골뱅이.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쓰기.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글꼴 중에서 골뱅이로 되어 있는 글꼴 있잖아.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세차 모년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글자들. 갖고 인쇄를 하면 그래서 옆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새로 쓰기 글자가 되는 거죠? 요거는 골뱅이 글자를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골뱅이 글자. 자, 그 다음에 제목만은 휴먼 엑스포를 쓰라 그러는데 글자 모양에서 휴먼 엑스포라고 찾았고요. 요거를 휴먼 엑스포를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휴먼 엑스포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는 18. 휴먼 엑스포의 크기는 18. 그다음 장평은 120. 그 설정을 누르면 휴먼 엑스포의 글자 크기 18에 장평이 120%로 바뀌겠죠. 이렇게. 기준 크기 18에 글꼴은 휴먼 엑스포의 장평이 120. 요 골뱅이 기호는요, 여기 골뱅이 기호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그냥은 없고요, 안 나와요. 얘를 닫아야 돼요, 일단은요. 닫지는 마시고요, 알려드릴게. 시작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한글과 컴퓨터에 기본 설정 기능이 있어요. 한컴 기본 설정. 한컴 기본 설정에 가셔가지고 얘를 이제 닫아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닫아볼게요. 저장 누르고. 여기 또 하나 뭐 있었구나. 얘가 실행된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기본 설정에 한글 있죠?
그다음에 세로형 글꼴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면, 체크 안 했죠? 그럼 안 나오는 거고요. 얘를 선택하면 세로형 글꼴, 아까 골뱅이 글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예. 그러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그럼 설정을 누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척 하고 나올 거예요. 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를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눌렀잖아요. 그러면 크기는 18이라는 건 뭔지 몰라도 커졌잖아요. 아래 한글은 기본 글자 크기가 몇 포인트예요? 10. 10포인트예요. 약 3.51mm 정도 돼요. 1포인트가 0.351mm 되거든요. 0.351mm 그러면 되게 헷갈리시죠? 그럼 10포인트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이 글자가 10포인트예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글자 있죠? 그걸 10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글자. 그럼 아, 알겠다. 잡지 같은 경우는 한 9포인트 써요. 시 같은 경우는요, 글자가 더 작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글자는 10포인트고요. 어르신들 보는 책이 있어, 컴퓨터 책. 그러니까 11포인트, 좀 커요. 자, 근데 글꼴은 뭔지 아실 거 아니야? 뭐 고딕체, 뭐 샘물체, 뭐 그다음에 궁서체 이런 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장평이 뭐냐, 이거지, 장평. 글자의 크기는요,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어요, 글자는. 높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높이하고 너비가 똑같아요. 100%입니다. 높이는 크기로 표현하고요, 너비는 장평으로 표현합니다. 크기가 18포인트인데, 크기가 18포인트야. 이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근데 장평이 100% 그러면 높이하고 동일한 너비를 갖고 있는 건데, 너비가 120%, 20% 늘어났잖아요. 가로가 어떨까? 좀더큰 거예요. 왜? 제목은 그렇게 해도 좋거든.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장평이 좁죠? 날씬한 느낌은 있는데, 약간 마른 느낌이 있지. 그래서 제목을 쓸 때는 약간 120 정도를 줘요. 그러면 통통한 글자가 됩니다. 통통한 글자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책에도 나와 있네. 장평은요, 제일 좁은 게 몇이다? 50%. 제일 넓은 건 뭐다? 200%. 장평이 200이면 뭐예요? 높이의 두 배니까 뭐야? 가로 확대죠. 장평을 30으로 줄이면 안 돼. 너무 말랐잖아.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평이 300g 어떻게 돼? 글자가 옆으로 너무 벌어지잖아요. 보기 싫어서 50에서 200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 어딘가 봤더니 글로벌 유학원이라고 되는 자리가 있네. 글로벌 유학원. 여기다가요, 글자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글자 뒤편에, 우리가 마우스로 블럭 잡으면 글자 뒤편이 검정색 배경이 들어가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본래는 검은색이었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배경은 검정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노란색을 넣어보자 이거지, 노란색. 아니면 보라색을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요. 글자 모양. 글자 모양 누르시면 돼요. 글자 색, 여기. 블록 잡고 여기.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은 영어로 Alt L입니다. 글자 모양은 Alt L이에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은요, 문단 모양은 Alt 플러스 T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건 적는다는 의미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를 처음부터 어떻게 외워? 자, 여기 보시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시면 Alt-L, Alt-T, 뭐 F6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글자 모양 콩 누르고 하지 말고 펼친 목록 눌러보면 아 맞다 글자 모양 Alt-L이라 그랬지?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럼 블록 잡고 Alt-L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 실무를 작업할 때는 연습을 하면 안 되지. 빨리 일을 하고 퇴근해야 되는 거고 평상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평상시 연습 안 하시잖아요. 못하지.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셔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야 되는데 언제 집에 와서 연습을 하냐고. 그런데 누군가는 하거든요. 그 누군가 연습한 사람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는 연습이 아니잖아요. 강의할 때는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책을 찾아놓고 저도 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보고 저런 거 만들어보고 다른 거 뭐 있었는지 하고 생각해보면 또 만들어보고 만들어보고 해서 무진장 많이 만들어봐요. 1990년 한글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글을 26년, 27년째 쓰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쓴 기능이 있잖아. 평상시 안 쓴 기능. 그러면 콕 맥혀. 근데 누가 물어보느냐? 교육팀 직원이 물어봐. 담당자가, 나 담당하는 사람이 선생님 제가 이런 기능을 좀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헉, 생각이 안 나.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실력이 뽀록 나는 거야. 이 사람 실력 없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는 늦었지. 버버버버 되는 거지. 그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결국엔 해냈는데 척하니 했어야지. 아 역시 우리 선생님 실력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한참 헤매다가 했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래? 저 사람 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하고 비슷하네? 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거지. 자 여기 와서 이거 음영색을 다른 색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른 색. 여기 음영색의 색 없음을 눌러보면은 저는 보라색 계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색 눌러보시면 요 스펙트럼이라고도 보이고요 팔레트라고도 보이는데 스펙트럼에 가면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도 보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막 색깔이 변할 겁니다. 이 색깔이 무려 1670만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헷갈리니까 그냥 팔레트에 가서 뭐 중앙, 뭐 녹색 선택하면 되겠지 뭐. 녹색 한번 선택해 보세요. 녹색. 녹색 중에 어떤 거? 대충 녹색인 거. 그리고 설정. 글자 색깔은 어떤 거? 다른 색에 들어가서 파란색 계열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기 글자 색깔은 파란색 계열로 가시고 다른 색으로 음영색은 다른 색에 들어가서 녹색 계열로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에서 그러니까 검정 바탕에 빨간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 뭐 검정 바탕에 흰 글씨 이래도 돼요. 마치 블록 잡은 것처럼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제목은 이름은 안 돼요. 제목은 이름은 흉해. 아예 이 줄 전체가 다 검정색 바탕이고 흰 글자가 나오면 괜찮은데 달랑 요거만 나오면 뭐 잘라먹은 것처럼 표시가 나서 흉하지. 자 요거는 괜찮아. 왜?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 책에서는 뭐라고 쓰세요? 글로벌 유학원을 태나무 글자로 바꾸고요. 글자는 파란색이고 음영색은 노랑으로 하래. 글자는 11포인트래. 기본이 10포인트거든. 근데 11포인트로 하래. 1포인트 늘렸어. 왜? 중요하다고. 자, 그 밑에 요거. 얘는 진하게. 그냥 진하게 눌러. 아, 컨트롤 B 누르면 진해진다 그랬죠? 진하게 이거 하셔도 되고.
밑줄도 칠까? 아, 밑줄 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왜? 기간 중요하거든. 기간을 엄수해야 돼. 어, 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밑줄은 뭐 하셨어요? 네? 밑줄은 U. 이거. 여기. 진하고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있죠? 밑줄도 두 줄짜리 있고요. 이런 거 있어요. 두 줄짜리도 있습니다. 펼친 목록이 있는 건 뭔가 있다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요거까지, 이건 끼우리인데, 우리나라 말은 끼우리지 않아요. 영어는 끼우렸어요. 영어는. 근데 우리말은 끼우리면 안 이쁩니다. 우리말은 끼우리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해서 신청 기간을 좀 강조시키느라고 진하게 굵게 보여줬고 밑줄을 착 쳤단 말이에요. 밑줄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어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밑줄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보세요. 확장에 가시면 확장. 지금 밑줄이 검정색이잖아요. 블록 잡고요. 블록을 잡고 글자 모양이 있었잖아요. 글자 모양. Alt-L. 그럼 기본 기능이 있죠. 기본 기능. 기본 기능 옆에 가시면 확장이라고 있거든. 확장. 확장에 가면 밑줄. 밑줄에 대한 색깔이 있어요. 기본 옆에 확장. 기본 옆에 확장. 확장에 가서 밑줄에 대한 뭐를 다른 색으로 빨간. 빨간 줄이 나와. 해보셨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아까는 여기다가 색 없음을 눌러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깨끗해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런 보라 색깔을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아까 이거랑은 달라요. 아까 한 거는 뭐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Alt-L 눌러서 글자 색깔과 음영색을 넣어준 거고요. 이번 거는 뭐냐면 형광펜을 칠한 거예요. 형광펜. 다른 개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문단 첫 글자 장식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 요 글자만 좀 포인트를 주려고 해요. 근데 얘를 여러분들 글자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흉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가 여기 이렇게 크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43페이지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마우스로 블록을 잡으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블록을 안 잡고 합니다. 여기에요. 이걸.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이건데요. 아까 우리 서식에 가서 펼친 목록에 이해를 했죠? 근데 마우스로 블록을 잡으면은요, 얘가 지정이 안 돼요. 보세요. 설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누르시면 돼요. 요거를 누르시면. 그럼 두 줄짜리로 할래? 세 줄짜리로 할래? 묻는 거예요. 두 줄짜리로 해라, 이거지. 두 줄에 걸쳐서 나오게 해라, 이거지. 근데 글꼴은 기존 글꼴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특이한 다른 글꼴을 쓸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혼민체검제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박스를 그려줄 거냐? 박스를. 박스 하나 그려주자, 이거지. 박스를 그려주자. 색깔은? 색깔은 다른 색에 들어가서 노란색을 칠해보자, 이거지, 노란색. 노란색을 칠해보자, 이거죠. 그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잠깐만, 뭐가 안 됐다? 선을 한 선짜리 넣어주고, 선이 들어갔죠, 그렇죠? 선.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근데 글자, 캣자하고 뒤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좀 떨어져 있죠? 이것도 지정해주는 거 있어요. 얘를 줄이면은요, 붙어서 나오는 거고, 얘를 떨구면 떨어지는데,
좀 많이 떨거나 그러면 한 3mm? 기본 3mm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겉에 박스를 그리니까 어때요? 박스를 테두리를 굴려놨잖아요. 이렇게 없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없음을 누르면 이렇게. 자, 책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자 색깔에다가 뭘 집어넣고 하얀을 집어넣었어. 하얀색. 그 다음에 뭐를 넣었어요? 그 위에, 그 위에서 면색은 초록을 넣었어요. 한번 그 책대로 한번 해보죠. 43쪽 꼭대기에 보면, 자,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글자 색깔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글자 색깔은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면색은 무슨 색을 했다고요? 녹색 하라 그랬다고요? 이게 녹색이야? 뭔 색이야? 녹색이네, 녹색. 녹색을 선택하고. 면색이요? 네, 면색. 글꼴은 맑은 고데기고요. 글꼴은 맑은 고데기고요. 두 줄짜리 맑은 고딕 선 없음이고 면색은 녹색이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무슨 색으로 하래? 요거. 마우스로 요 안에를 블록 잡아서 글자 색깔을 뭐로? 흰색으로. 흰색으로. 자, 얘를 밑줄을 검정색으로 하려면 블록 잡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에 가서 밑줄의 색깔을 검정으로 갑시다 이거죠. 이렇게 밑줄 검정에 가자 이거지. 왜? 아, 우리 흑벽 프린터 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은 흑벽 프린터로 얘를 찍으면 어떻게 돼? 이상하게 나와. 그리고 공문서에서는,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다 검정색으로 쓰는 겁니다. 밑줄만 치고 하면 잘 보이니까.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제목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가운데 와야죠? 제목은 가운데 와야 되니까 뭐 누르면 돼? 문단에 가서 가운데 그러면 돼. 블록을 잡아도 되고 클릭만 해놓고 가운데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잖아. 어차피 뭐 밑에는 더 메꿔야 되지만 밑에 내용은 메꿔야 돼요. 그렇죠? 예. 이만큼 있다고 치고 제목은 어디? 가운데 와야 좋잖아요. 오케이, 잘 된 거지 뭐. 자, 이번에는 다른 문서 한번 해볼까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교육. 내 컴퓨터. 파트 1의 교육. 난리가 났네. 컨트롤 A. 자, 블록 잡으셨어요?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되죠? 전체 선택됐죠? 컨트롤 1번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글자로 돌아가요. 파트 1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교육이 파트 1에 있어요? 네, 여기 파트 1에 있어요. 파트 1. 우리 책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트 1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문서를 열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 선택 컨트롤 A나 아니면 여기를 땅땅땅 이렇게 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컨트롤 1번이 뭐냐면요, 그냥 아래 한글 기본 문서로 돌려라 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1번,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1 원래 글자 형태 하셨어요? 자, 이제 얘를 아까 보셨던, 방금 전에 컨트롤 Z 누르면 아까도 돌아가요? 컨트롤 Z 누르면 돌아갑니다. 요거예요. 이 상태처럼 꾸밀 거래. 안 이쁜데? 이게 이뻐요? 근데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예쁘든 안 예쁘든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맛있는 것만 먹을 수 없잖아.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쓰지만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눌러봐야 되냐면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 세 줄, 세 줄, 네 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얘들 한 동네, 두 동네, 나머지 동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가지고 테두리선을 막 둘러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애는 오른쪽으로 가 있었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었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거라고. 자, 볼게요. 지금 요렇게 얘 세 줄을 블럭을 잡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문단 지정을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은요, 블럭을 잡을 때 꼭 다 잡아야 돼요. 근데 문단 모양은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글자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문단을 꾸미는 거거든요. 문단은, 요게 문단이에요. 엔터 친 자리가 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잡던, 클릭만 해놓던, 요만큼만 잡던 문단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요 서점만 가운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블럭을 잡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 다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양쪽 정렬을 누르면 양쪽 정렬은 양쪽으로 다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왼쪽하고 양쪽하고 달라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문단의 글자가 쓰다가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쭉 이어져 있죠. 끝까지. 이런 경우는요, 보세요. 왼쪽 정렬하고요, 양쪽 정렬하고 달라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얘들이나 얘는 뭐 왼쪽이나 양쪽이나 동일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 문단이 이어진 게 아니잖아. 예. 자,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얘들 세 줄을 블럭을 잡고요. 서식에 가서 문단 모양. 문단 모양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문단. 글자 옆에 문단. 그 문단이란 글자 있잖아. 이거를 글자 그룹, 문단 그룹이라 그래요. 그때 요 문단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라고 써있죠? 원래는 여기 있는 것만 눌러도 대충대충 다 해요. 이렇게. 그리고 160%라는 건 여기 있죠? 여러분 끝머리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는 여기 있죠? 있잖아요. 근데 글자 모양에 아까 진하게 밑줄 치고 기울이고 뭐 흰 색깔 들어가는 건 어디 있어요? 서식 상자에 글자 모양 그룹에 있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글자 모양 같은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줄이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에요. 여기 다 있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줄 간격 다섯 가지 밖에 없거든. 근데 문단 모양이라는 걸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 기본 기능도 있고요, 확장 기능도 있고요, 탭 설정 기능도 있고요, 테두리 배경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자, 책에서는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운데 설정하래요. 가운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블록 잡고 가운데 정렬한 것처럼 가운데 착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설정 누르면 어떻게 돼요? 톡 가운데로 왔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굳이 이런 거를 문단 모양에 들어가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작업하다가
그냥 블럭 잡고 가운데 이러면 되지 뭐.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문단 모양의 메뉴가 얼마큼 있는지 보려고 가본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예. 지원 서비스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은 좀 집어넣고 쓰려 그래. 집어넣고 이만큼 떨어져서 얘는 이만큼 더 떨어져서 나오게 하려 그래. 층계처럼 이렇게. 그럴 때 블록을 잡고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을 얼마큼 줄여요? 책에 15. 아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여긴 0이고, 들여쓰기. 들여쓰기 15만큼 줄여. 위에는 들여쓰기를 얼마로 해야 될까? 얘는 들여쓰기를 얼마로 해야 될까? 얘는? 얘가 15면. 전화 상담이 15면, 웹을 통한 얘는 얼마를 줘야 돼? 30. 30. 이렇게 뚱뚱뚱 떨어지네. 블록 잡고 15하고 블록 잡았죠? 네. 문단 모양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들여쓰기 15 했죠? 네. 설정하고 설정.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왜냐면 동네가 다르잖아. 네. 참 이거 저거 가져오셨어요 선생님?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왼쪽에 15만큼 띄고 30만큼 띄어서 층계 모양처럼 만들었죠? 또 블록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얘는 들여쓰기를 30. 30. 근데 사실은요, 첫 줄 들여쓰기잖아요. 첫 줄 들여쓰기로 하시면 안 되고 왼쪽 여백을 띄워야 돼, 사실은. 왼쪽 여백을. 그게 원칙인데 첫 줄 들여쓰기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보세요. 글자를 막 쓰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이어져. 얘는 글자가 몇 개 없으니까 요거로 마무리를 지은 거지만 사실 글자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으면 다음 글자는 여기서 나와야죠, 이렇게. 근데 앞에서부터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올시다, 이제 솔직히. 연습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이건 안 이쁜데? 이렇게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해봐야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얘들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요. 얘는 굳이 블럭 안 잡고요. 한 문단 빗게 한 문단이잖아. 두 문단 같으면 블럭을 잡아야 돼. 두 개 문단을 블럭을 잡지만 한 문단일 땐 블럭을 안 잡고 그냥 클릭만 해도 돼요. 그리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을 10 줘보세요. 10. 10을 10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이야. 10만큼 떨어졌잖아. 여기에다가, 이 동네에다가요, 이 동네에다가 이제 마우스로 블럭을 잡든지 클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10을 준 거예요. 20을 주면 더 떨어지니까 20 줘볼게요, 제가. 20. 오른쪽도 20을 줘볼게요, 오른쪽도 20.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20을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쟤도 안으로 들어와요. 안쪽도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쪽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살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네. 왼쪽과 오른쪽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저 위에 모래시계 같은 거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얘는 세 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쪽 거 있죠? 오른쪽 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마우스로 변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왼쪽은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맞잡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네모난 게 하나 있어요. 네모난 걸 움직이면은요, 위아래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위에 것만 움직여보세요. 위에 것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만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리고 네모하고 위에 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같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거 따로 놀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같이 움직이는데, 세 번째 걸 움직이면 첫 번째 거, 위에 거랑 같이 다니고요. 요거 움직이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위에 있는 애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들여쓰기가 되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요거에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내어쓰기. 근데 이런 것도 다 키보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키보드로 하려면 많이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벅차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아까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숫자를 막 우리가 조정한 건데, 40포인트가 얼만지 뭘 모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대충 마우스로 움직여서 요 정도면 되겠다. 왼쪽도 한 이만큼이면 되겠다. 하고 대충 움직여보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어떻게 돼?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끝. 이거지. 책에서는 뭐냐면, 왼쪽은 0으로 주고, 오른쪽도 0으로 주고, 들여쓰기를 얼마큼 해라? 10으로 해라. 10으로 해라. 들여쓰기니까 어떻게 돼? 문단 처음만 들어간 거야. 원고지 글자 쓰듯이. 얘는 원고지 들여쓰기처럼 하면 어때? 스페이스바를 콩콩 누르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매번 스페이스바를 두 번 콩콩 누르지 말고 블록을 잡아서 어떻게 해라? 들여쓰기만 눌러라. 이렇게 들여쓰기만 누르면 원고지 쓰기처럼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 한 글자만큼. 얘가 10포인트 들였었죠? 글자 크기 10포인트죠? 글자 한 글자만큼 집어넣은 거야, 알아서. 만약에 글자를 12포인트로 만들었어. 얘를 블록을 잡아서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했어. 그럼 들여쓰기를 얼마로 해야 돼? 12포인트 해야지. 그리 한 글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근데 기본은 10포인트니까. 자,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라는 게 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들여쓰기는 뭐라고요? 원고지 한 칸 밀어 집어넣은 것처럼 쓰는 거고요. 역으로 빼내는 거는 뭐야? 내어쓰기예요. 우리나라 문서는 들여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성격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서는 내어쓰기를 하고요. 제가 보는 거는 들여쓰기를 하고, 제가 집에서 따로 공부하고 인쇄해서 보는 문서는 내어쓰기를 해요. 전 내어쓰기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내어쓰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블록을 잡아서요. 여기가 내어쓰기죠, 내어쓰기. 내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나가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야. 본문의 앞부분이 튀어나가는 거지. 원고지 들여쓰기 반대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제 취향이고.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집어넣은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15만큼 집어넣고 여기 30만큼 집어넣었죠. 그래서 층계 모양 이렇게, 아니면 10, 20, 30, 10, 15, 30 했는데 10, 15, 30 해도 되고 10, 15, 20, 25, 30 해서 내려가게 해도 되고, 많으면.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블록을 잡아서요, 문단 모양 가시면은 줄간격이라고 써. 줄간격, 줄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면요, 100으로 해보세요. 100. 100이라고 쓰고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사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끝머리에도 있어요. 줄간격이 100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윗줄, 위하고 아래하고 내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간격 없이. 근데 얘를 얼마를 줄 거냐면요, 얘를 200을 줄 거예요, 200. 200, 200. 그러니까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200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200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서 200을 고르셔도 돼요.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200은 뭐냐면
글 윗줄과 아랫줄 나하고 간격이 한 줄이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거야. 한 줄. 그럼 줄 간격이 150이면 뭐야? 반줄 공간이 있는 거지. 반줄. 300이면 뭐야? 두 줄의 공간이 여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래 한글은 160%를 기준으로 해요. 160을.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150을 기준으로 해요. 150이든 160이든 어떻다? 결과가 널널하게 보인다. 글자를 쓰고 줄이 바뀌는데 따다닥 붙어가지고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책처럼 글자와 글자, 줄과 줄 사이가 살짝 공백이 보이더라 이거지. 거기에는 좀 작은 글씨로 첨삭은 가능하겠죠. 만약 200% 같으면 빈 줄이 한 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첨삭하기는 쉽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200을 하든 뭐 100을 하든 160을 하든 첨삭이 필요한 것 같으면 200으로 하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그 프린터로 인쇄한 밑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뭐 빨간색으로 첨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들 블럭 잡고요. 세 줄 블럭 잡고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문단 위는 10, 5, 문단 아래도 5 해보세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문단 위 5, 아래 5 해보세요. 문단 위 5, 문단 아래 5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보세요. 예. 얘가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위에도 5포인트 여백을 주고 아래도 5포인트 여백을 줬어요. 근데 얘가 문단이죠. 얘가 한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여백이 있고 아래쪽에 여백이 있는데 이 문단 사이는 어때요? 여백이 없죠.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 두 줄이 한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은 여백은 있지만 그 사이는 어때? 여백이 없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요, 이 문단에 테두리를 그려보는 연습을 할게요. 테두리. 테두리를 그려보면은 모양새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교재 55쪽에 보면은 국제식품 전시회라고 하는 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테두리를 그려놨거든요. 뭐 빨간색으로 그리던 뭐 노란색으로 그리던 실선을 그리던 촘촘촘하게 그리던 뭐 뭘 그릴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일 이제 모레 할 거는 또 문단 번호 모양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만큼은 꼭 표를 공부해야 돼요. 표. 아래 한글 공부하면서 표를 몰랐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거든요. 표가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만사가 다 표입니다. 출석부도 표고요. 그렇죠? 훈련일지도 표고요. 시간표도 표고요. 교육계획서를 보낼 때도 다 표로 만들어요. 그냥 글자를 써서 보내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다 표로 만들어요. 근데 표의 높이, 너비, 간격이 다 달라요. 이거를 원하는 문서를 만들 줄 모르면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표는 꼭 두 번을 연습할 거니까는 여러분 댁에서 이 책을 가지고 수시로 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내가 세밀하게 할 줄은 모를지라도 아, 문단 테두리 지정하는 기능이 있대. 오. 그거라도 알아야 다음에 이 책을 보고서라도 연습할 수 있지.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뭐야? 난 모르는데요.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 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